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자, 염승환 교수도 저기 장학금 주기로 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장학금의 네. 주인공 염승환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EBS 투자증권. 네. 자, 지금 시간이 56분 7분째 지나고 있습니다. 네. 아,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럼 어떻게 간단하게 일정 보고 바로 네, 들어갈까요? 일정부터 말씀. 오늘 이제 그 미국에서 아마케가 오늘 이제 종료가 되니까 정리가 될 텐데, 뭐 아마케 기대감으로 사실 이제 관련 기업들이 또 많이 오른 것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좀 기대했던 성과들이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네. 아까 또 이항영 그 교수님이 그 얘기하신 것처럼 오늘 미국 소매 판매 발표되니까 그 지표가 또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한국은행에서 또 금통위가 열리는데 아마 만장일치로 거의 금리 동결 뭐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체크하시면 되겠고 네. 물론 이제 총재 뭐 발언이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오늘 카카오가 이제 액면 분할 끝나고 아, 야, 오늘 이제 재상장들이 많은 거 같아요. 네. 오늘 카카오 다시 올라옵니까 네. 이제 재상장. 네. 재상장. 현재 근데 비싸네. 그래도 12만 원이 12만 원이요. 예. 네? 현재 7% 오르거든요. 근데 이게 뭐 예전에도 상담처럼 화끈하게 50대 1로 해버리지. 근데 액면가 100원 이하로는 안 되니까. 아 그런가? 예, 최대로 지금 낮춘 거예요. 아, 액면가는 100원 됐으니 예, 더 낮출 방법. 아 이미 액면가가 100원이에요? 예. 야 근데 11만 얼마예요? 예. 아. 와. 네이버도 100원인데 네이버는 지금 40만 원 가까이 되고. 아 그것도 100원이었어요? 예, 100원. 네이버도 2018년에 액면 분할했었어요. 원래 500원이었다가. 아. 그럼 얼마야? 100원이 50배야? 어마어마한 거죠. 네? 5천 원으로 따지면 뭐. 2천만 원이네? 엄청난 거죠. 40만 원 잡고 네. 오, 20, 50배니까 주당 원래 네. 네. 아. 아 비싸구나. 하여튼 뭐 카카오 네 오늘 둘 다 말을 못하겠네. 액면가 100원으로 만든 게 지금 이 가격이랍니다 여러분. 네네. 그럼 여기서 만약에 더 하려면 그러면 없어. 주식을 더 발행 추가 발행하는 방법은 있어요? 아니 방법이 없죠 지금 당장. 아, 방법도 아니면 뭐 무상자를 한다고 해서 뭐 가격이 떨어뜨릴 수 가격을 떨어뜨리려면 무증하는 수밖에 없죠. 아 무상증자. 네 무증을 하면 이제 가격이 또 올라버리지. 무상대료로. 아 그 무상증자를 하면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뭐 10주 갖고 있으면 그게 20주가 되는 거죠. 20주 되는데 주가는 네. 반토막 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딱. 네. 어차피 사실 똑같은 건데. 또 싸잖아요. 가격이 싸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주가로 물어보지 마시고 야 카카오 시총이 얼마니? 그렇죠. 네, 네이버 시총 얼마지? 이렇게 이게 습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제 59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예상 지수부터 좀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거의 3,200에 육박하는 것 같아요. 지금 3,192포인트. 어제 미국이 빠졌는데도 일단 강세 그러네요. 출발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은 이제 천에 안착을 해서 좀 견조한데 네. 1,015포인트 뭐 강보합에 일단 스타트를 보일 것 같고요. 역시 오늘 그 상승을 주도할 거는 아마 카카오 같습니다. 카카오가 지금 시초가가 7.5% 정도 급등할 것으로 지금 7.5요? 예, 아, 7. 시작됐네요. 예. 8% 올랐습니다. 예, 카카오 오르면서 물론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하이닉스, 뭐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은 조금 부진하지만 네. 카카오가 지금 8% 급등한 게 가장 크게 좀 지수에 영향을 좀 주는 것 같고요. 그 외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러니까 시총 1등부터 10등까지는 거의 뭐 약보합 출발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카카오가 8% 또 신풍제약이 5% 올랐고 요새 LG그룹 주가 좀 괜찮은데 LG가 5% 주가 또 갭상승이 나왔고 어제 지배구조 이슈 때문에 좀 약간 이제 하락했던 SK텔레콤이 오늘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1.7% 또 유가 영향으로 S-OIL도 오늘 출발이 좋습니다. 그 외에 뭐 LG전자, 하나솔루션 같은 기업들이 일단 좋은 출발 보이고 있고요. 좀 하락하는 이제 기업들은 뭐 이렇게 많이 빠지진 않지만 오늘 두산중공업이 한 1.3% 또 SKC가 1% 이렇게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제 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소형 원전인가요? 네. 그거 관련해 가지고 뭐 육성한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원자력 발전주가 어제 좋았는데 일단 오늘은 조금 밀리는 모습으로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아, 소형 원자로 그거 네, 소형 원자로 아, 발전한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OCI가 어제 그 폴리실콘 가격이 매주 수요일 날 발표를 하는데 이제 신장 위구르 지역 수출 금지 이제 리스크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공급 과잉이 좀 해소된다는 기대감으로 11% 올랐거든요. 그래서 오늘 OCI가 2% 반등 출발을 한 것 같고 또 풍산이나 펜오션, 롯데정밀학이 일부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는 뭐 그렇게 특징적인 코스피 종목은 아직 보이진 않는 네, 것 같고요. 코스닥이 좀 쉬어가는군요. 네. 남양유업은 6%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참. 이게 무슨? 아니 난 사실은 네. 뭐 개별 주가에 대해서 저는 코멘트 안 하는 게 제 어떻게 보면 진행자로서의 네, 원칙인데 아, 어제 아침에 좀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 그렇게 네. 막 또 막 사자 들어가는 분들의 그게 근데 이건 이제 회사 측에서 좀 이런 것들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게 예전에 좀 기억나세요? 예전에 그 마스크 2조 원인가 1조 원 수출한다고 동남아 쪽에 그 복사지 만드는 업체 그 더블A인가요? 예,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그것도 결국 어떻게 보면 잘못된 공시로 밝혀져가지고 네.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그 회사가 회사에서 그거를 계약했다고 공시를 냈는데 네. 다시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이 걸로.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한번 또 난리가 났어요. 이제 저런 거죠. 회사는 어떤 브로커하고 한 거지. 네. 근데 그 브로커는 아무것도 없는 애지. 네, 맞아요. 예를 들면. 네, 맞아요. 근데 이거 회사가 그걸 알고도 그걸 했다. 그럼 이제 사기인 거고. 네. 그래서 그 피해를 다 개인 투자자들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신중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참 양반이야. 아, 그래도 뭐 그냥 또 잊어버리고 또 가. 아이 뭐 또 딴 데 가서 먹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하여튼 자, 그리고, 뭐 남양은 네. 이제 6% 가까이 빠지고 네. 있고요. 네. 코스닥에서 오늘 동화기업이 요새 분위기 되게 좋습니다. 그 동화기업. 국제회사인데 어쨌든 2차 전지 전해액 만드는 기업으로 네. 탈바꿈하면서 지금 오늘도 한 5% 주가가 좀 뛰고 있고요. 바이넥스 이제 CMO 업체죠. 3%. 오랜만에 또 아프리카 TV가 한 3% 정도 일부 반등하고 있고 좀 하락하는 쪽은 오늘 NHN 한국사이버 이제 결제 회사죠. 3% 정도 빠지고 있고 고용도 이제 그 뭐 로봇이라든가 뭐 반도체 뭐 이런 좀 검사 장비 회사로 좀 알고 있는데 한 4% 정도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은 이제 대부분 좀 차익 매물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좀 조정이 나오고 있고 네. 그 외에 오늘 보니까 의료기기 업체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센스 이제 관련 같은 이제 기업들이 좀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 또 오스템 임플란트가 오늘 3.7% 임플란트 기업들이 요새 좀 분위기 좋더라고요. 뭐 제테마 같은 기업도 좀 조금 헬스케어 섹터 중에서 오늘 의료기기는 좋은 것 같아요. 의료기기는 네. 좋은데 일반적으로 우리 그 신약 개발 업체들은 대부분 좀 조정을 받고 있어서 좀 차별화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수는 코스피가 3,181포인트로 약보합을 보이고 있고요. 0.03% 빠졌기 때문에 그냥 보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코스닥이 오늘은 좀 쉬어갑니다. 마이너스 0.25% 조금 밀리고 있고 수급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양시장 모두 지금 한 1,500억 정도 사고 있고 외국인 기관은 동반 매도인데 역시 오늘도 금융투자 연기금이 그냥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지금 매도 공세를 좀 펼치는 게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섹터는 역시 그 인터넷 대표주가 강하고요. 뭐 카카오가 지금 15%나 주가 지금 완전히 모든 개인 투자자 여러분 카카오를 지금 보고 응시하고 네. 계시네. 실제 이게 비싸가지고 못 사셨던 분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50만 원 정도 하니까 네. 내 월급으로 안 된다.
그러신 분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사실. 근데 액면 분할해서 10만 원 정도 되면 한번 살만 하겠다 이런 분들도 제가 상담을 받아봤거든요. 근데 액면 분할을 하고자 하는 회사들이 많이 늘겠는데 네. 이렇게 되면 그죠? 네. 네? 그렇죠? 이번에 그 게임에서 펄어비스도 액면 분할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이버는 할 수도 없고 삼성전자도 할 수도 없고. 네. 근데 아마 500원짜리 기업들이 좀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웹툰 관련주가 어제 좀 오르다가 밀렸는데 오늘은 또 조금 반등을 하는데 역시 뭐 카카오가 올라가면서 영향을 좀 주는 것 같고요. 아, 그다음에 카카오. 예. 대박이네. 그리고 오늘 뭐 음원 관련주도 요새 뭐 하이브나 이쪽 뭐 관련 기업들이 좀 빠졌는데 오늘은 1.4% 조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오늘 장비 기업들 주가 흐름이 좀 괜찮은 편이고 아무래도 그 오늘 보니까 GM하고 LG가 테네시 주에 그 제2공장 건립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GM과 LG가 지금 1공장 얼티움 배터리라는 걸 만드는데 네. 이제 그거 말고 또 제2공장을 합작사로 또 설립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조원 규모인데 아직 날짜는 안 잡혔지만 그 뉴스가 좀 나온 게 큰 것 같고 또 삼성 SDI하고 BMW가 원통형 배터리를 같이 개발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 영향으로 일단 오늘 2차전지 장비 섹터도 분위기가 괜찮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기기 회사들이 분위기가 좋습니다. 반대로 이제 오늘 창투사 기업들의 주가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한 1.9% 정도 빠졌고 이제 어제 코인베이스가 상장했기 때문에 재료가 노출돼 버렸잖아요. 사실 완전히. 카카오 오르는 것도 그것 때문에 네, 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나무 지분이 약간 있으니까 네, 네. 야, 저 정도면 씨, 네. 우리도 네? 한몫 보겠네. 네. 이게 20%나 올리는 거지.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관련 기업들은 어쨌든 카카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섹던 뭐 그 섹터들인 2차 전지 장비는 좋은데 소재 업체들은 오늘 일부는 좀 빠지고 있고 최근에 또 페인트 관련주들도 되게 뜨거웠는데 네. 페인트 가격이 좀 인상이 되긴 올라가긴 했지만 오늘 역시 그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조금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셌던 업종들 대부분 오늘 좀 쉬어가고 좀 부진했던 이제 건강 그 관련된 이제 의료기기라든가 예, 그쪽 섹터들이 오늘은 이제 모처럼 반등하면서 이끌고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카카오 혼자서 그냥 예, 오늘 시장의 모든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일단 오늘 시장은 코스피 약간 오르고 코스닥은 조금 떨어지는 네. 현재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또 준비해 주신 뭐 증권사 리포트라든지 그런 거 한번 쭉 살펴볼게요. 네, 그 삼성 이제 이건희 회장 이제 상속세 신고 기한이 얼마 안 남아서 그게 이제 22조 원대 정도 유산을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세금만 11조가 넘거든요. 내는 게 세금만 네. 이제 11조니까 이게 금액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연부연납 제대로 활용하면 연간 2조 원 정도씩 5년 내야 돼요. 근데 연간 2조 원도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걸 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삼성에서 어떤 식으로 이걸 낼지 좀 이제 그런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건희 부회장이 뭐 가지고 있는 게 이재용. 그 이재용의 이재용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들이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SDS 뭐 각사 지분율은 다르지만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기사에 나온 걸로 봤을 때는 매각은 하지 않을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 입장에서 이거는 매각해서 뭐 현금화 해가지고 상속세 내지는 않을 것 같고 기존의 배당금과 신용대출을 좀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뭐 신용대출도 있고 뭐 주식담보대출도 있는데 네. 은행권에서는 어제 뉴스 보니까 자기네가 좀 이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저거 노력하겠죠. 네. 이거 따내기 위해서 네. 아. 가장 안전한 대출이잖아요. 네. 이게 그죠? 절대 떼먹을 수 없는 아. 네. 우리 은행권에서 사실은 가장 큰 경쟁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연례 행사로 하는 거 2년에 한 번인가? 은행에서? 네, 시금고 따는 거예요. 시금고. 시금고? 시금고. 아, 서울시의 금고. 아, 금고. 서울시의 주거래가 되는 거예요. 아, 네, 그게 서울. 계속 바뀌어요? 네. 입찰 형태로 하지. 아마 야, 그 이후로는 가장 큰 경쟁이 네, 될 것 같아요. 그럼 시금고가 막 몇천억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그러면 뭐 예를 들면 1년, 2년 지나면 어떤 은행은 싹 옮겨주고 이렇게 돼요? 다?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하는 은행 근데 어떤 은행이 계속 오래 하다가 근데 아. 그게 예, 광역시도 그렇고 기초자치단체로 가면 다 그 금고가 있어요. 아, 그거 따내는 게 큰일이군요. 엄청 따. 네. 그거 뭐 그거를 예를 못 지켰잖아. 네. 아웃이야 그. 아, 그래요?
그 지점장. 아, 네. 또 옛날에 뒷돈 많이 받았겠네 그거. 그렇게까지는 얘기하지 말고. 네. 정황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옛날에 뭐 그랬겠죠 뭐. 옛날이니까. 자 그리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제 대출 아니면 결국 배당인데 뭐 대출은 이제 나중에 받을 수 있겠지만 결국 주식 측면에서는 배당금을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그룹주들 뭐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배당금 증가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네. 또 이건희 회장의 그 삼성전자 배당금이 이번에 7천억 정도가 나온대요. 근데 이건 상속인들이 받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받아가신 분은 이제 그 홍나이 전 라운미술관 관장님이 9분의 3 정도를 받아가고 나머지는 이제 이재용, 이부진, 이서영 이 세 자녀가 9분의 2씩 이렇게 좀 받아간다라고 좀 적혀 있는데 네. 어쨌든 삼성전자 앞으로 비롯해서 관련 기업들 배당금이 좀 늘어날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두 번째는 이제 보고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한타 증권의 이재용, 김강진 애널리스트가 1분기 IT 실적 프리뷰 자료를 적어주셨는데 네. 아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메모리 쪽은 실적이 굉장히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적어주셨고 충분히 예상치에 부합할 전망으로 적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라든가 소모성 부품 만드는 업종들도 굉장히 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으로 일단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중소형 OLED 밸류체인 좀 주목을 해보자. 일단 IT 제품 특히 노트북이나 태블릿 패널 수요가 계속 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보통 삼성이 먼저 채택하면 시장이 늘어나는데 애플이 그 다음에 채택을 하면 시장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 순서대로 갈 수가 있는데 아마 OLED 쪽으로 지금 노트북에는 OLED가 잘 안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지금 삼성전자에서도 이번에 출시를 할 것으로 보이고 애플은 아이패드부터 내년부터 또 맥북, 아이맥까지 채용을 한다고 하니까 OLED가 이제 스마트폰을 넘어서 PC 쪽으로 좀 침투할 수 있다는 거 네. 체크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 조선업의 수주 잔량 감소라는 이제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하나금융투자의 박무현 애널리스트가 적어주셨는데 네. 일본이 뭐 사실 존재감은 없지만 일본 그 조선업의 좀 특징이 그 대부분 일본 선주들한테 그냥 그렇죠. 받는 자선이죠. 내수, 네, 맞아요. 내수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그래서 해외 업체로부터는 뭐 이렇게 수주를 안 받는데 어쨌든 일본 조선업이 지금 그 내수산업 구조를 좀 가지고 있는데 네. 일본의 대형 선사들은 지금 새로운 선박 기술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고도 쳤잖아요. 네, 맞아요. 이마발이. 네. 그래서 일본 선주들이 선박 주문량이 일본에서 나중에는 좀 한국으로 좀 변경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좀 예상을 해주셨고, 그다음 중국이 사실 가장 무서운 경쟁자죠. 근데 중국의 이제 그 대형 컨테이너선이 리스본, 그 포르투갈의 리스본 있잖아요. 네. 리스본하고 런던 사이를 이렇게 운행하는데 그거 되게 거리가 짧잖아요. 거기는. 네. 근데 그거 그 정도 지금 운항만 하고 있대요. 먼 거리를 운항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아시아 유럽 노선을 운항을 해야 되는 선박이 유람선처럼 시운전 정도만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건조한 이 컨테이너선이 건조기간이 약속보다 11개월이나 지연이 돼서 인도가 된 거래요 그것도 네, 그래서 중국의 위상이 좀 많이 떨어진 상태고 네. LNG 추진선도 사실상 한국 외에는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마치 그 메모리 반도체랑 좀 비슷한 느낌은 들어요. 제가 읽어보고 나서 저도 제일 좀 조선업 쪽 투자 이렇게 고려를 할 때 네. 제일 좀 리스크라 생각하는 게 중국의 맹추격인데 실제로 지금 중국이 물론 뭐 저가형은 잘하고 있지만 이런 이제 고부가 가치 선박은 네. 한국에 좀 많이 밀리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격차가 줄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선업 쪽 투자하신 분들은 좀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고 좀 아직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이 좀 적혀 있으니까 네.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이 이제 상장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KTB 투자증권의 라진성 연구원님이 이제 밸류에이션을 계산을 해보셨어요. 뭐냐면 현대 엔지니어링 시가총액을 만약에 지금 10조 얘기로 나오지만 네. 7.5조로 놓고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작년 기준으로 무려 PER이 43배가 되고요. PBR이 2.1배예요. 그렇게 비싸요? 예. 그리고 이제 작년에 물론 실적이 안 좋았으니까 2019년으로 해도 PER이 25배나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타겟을 10조 원으로 바꿔버리면 당연히 2019년 기준으로 PBR이 2.9배, 네. PER이 33배거든요. 근데 현재 대형 건설사들 대부분의 PER이 10배가 안 돼요. PBR도 1배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봤을 때 좀 납득하기가 너무 어려운 숫자다. 요즘 장외 종목이 너무 비싸더라. 네. 같은 업종의 장내 종목
대비해서 너무 비싸.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 그게 네. 성장 프리미엄을 보려고 성장하는 건데 네. 장외에서 더 비싸.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는 시장에서 언급한 10조 원으로 계산하면 너무나 비싼 건 사실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적어줬는데요. 첫 번째가 만약 이제 건설 업황이 회복세로 접어들면서 PER이 상향이 되고 있지만 만약에 그 현대차 그룹에서 생각하는 수준의 기업 가치가 안 나온다면 평가를 못 받으면 상장을 철회할 수도 있는 거고 8조에서 10조 원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으려면 사실 건설만 가지고는 힘들거든요. 여기에 뭔가 다른 사업이나 합병을 한다든가 중장기 사업 전략을 좀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두 번째로 좀 시나리오를 예상을 해주셨고 세 번째가 이제 그냥 이거는 뭐 시장에서 건설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가치 수준으로 상장을 하는 거죠. 그럼 굉장히 좀 디스카운트 받으면서 상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 가지 중에 뭐 어느 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어쨌든 좀 현대 엔지니어링의 기업 가치에 비해서 비싸진 건 좀 사실인 것 같고 반대로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쿠팡 같은 또 역할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고서에 제가 기업명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이 현대 엔지니어링에 비해서는 너무나 싼 거잖아요. 이 가치로 대비하면. 네네네.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이 가치로 상장하면 경쟁사들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좀 나중에 한번 그 체크를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올림픽 보이콧이 좀 과거와는 다른 느낌이다. 이게 NH투자증권의 권하민 애널리스트가 좀 적어주신 건데 네. 예전에 그 아마 그 LA올림픽 기억하실 거예요. LA올림픽 84년도인가? 네, 그때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80년대 미국의 그 모스크바 올림픽 네. 그때 미국과 소련이 서로 참전을 안 했잖아요. 올림픽에 서로 보이콧 해가지고 그래서 1980년대에는 미국이 모스크바로 안 갔고 그 다음에 LA 올림픽 당시에는 소련이 안 갔고 근데 이제 그 차이점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지금 굉장히 서로 파괴적 경쟁 군비 경쟁하고 네. 냉전이었잖아요. 그리고 상호 의존도도 되게 낮았고 서로 뭐 경제 교류도 없었고 그리고 이미 그 시점에 소련 경제는 이미 피크아웃 경제가 이제 좀 꺾이는 시기였는데 근데 지금 미국이 뭐 중국을 보이콧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랑 좀 비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랑 다른 점은 지금은 서로 건설적인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서로 보이지 않게 뭐 반도체 투자도 하고 있고 인프라 투자도 지금 서로 경쟁적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군비 경쟁을 했지만 지금은 어쨌든 경제적인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그다음에 상호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서로가 서로를 버릴 수 없는 관계죠. 경제적으로. 네네. 중국의 수출의 1위가 미국이니까 그런 상태고 그리고 지금 보이콧 시점에 서로 상호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중국은 뭐 보이콧 한다 그래요? 아니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보이콧 한다는 얘기가 나왔었죠. 저번에 한번. 언론 기사로. 예. 내가 볼 때 그건 너무 앞서가는 예. 것 같다. 근데 뭐 보이콧을 하고 뭐 그럴 땐가?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예. 근데 요새 하도 인권 문제 좀 대립이 있다 보니까 예. 그래서 예. 보이콧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아직 뭐 결정된 건 아닌데 어쨌든 이제 미국 그 예전에 80년대와 지금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그때와 비교하면 너무나 다르기 그러니까. 때문에 네. 좀 그때 당시와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84년이 변병주 선수인가요? 변병주 변병주 축구? 아 변병주 아 누구지? 유도의 왜 그 김병준가? 김재혁 김병주 김병주라고 있었죠. 발 330mm. 하영주. 하영주. 아 네. 역시 스포츠는 우리 김프로님이 잘 알고 계세요. 내가 그때 일간 스포츠를 거의 매일 봤거든. 일간 스포츠. 우리가 복싱도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복싱 뭐 아 끝내줬죠. 맞아요. 복싱 금메달 하나씩 꼭 땄던 것 유재중, 같아요. 유재도 김태식 또 뭐 장정구 임영우의 염동균의 아. 네? 문성길 어떻게 다 아세요? 문성길 선수 동생이 우리 동기생이었는데 아 그 같이 중계를 본 거야. 아 엄청 맞아가지고 그날 아 많이 슬프셨구나. 네. 아 진짜 일간 스포츠를 거의 뭐 외우다시피 하셨습니다. 진짜 재밌었어 권투. 네? 네. 김사황이라고 아나? 김사황? 김사황? 김사황이라고 하드펀처가 있었어요. 네. 이름이 김사황이야. 아 진짜 대단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또 종팔이 네. 형님. 박종팔. 우리 한번 모셨었잖아. 박종팔 선수는 알죠. 네. 맷집이 약해. 체력이 약해. 못 먹어가지고 어렸을 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딱 드는 생각이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을 저런 식으로 공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바로 아, 내가, 그냥 내가 40년 전에 한 것도 다 기억하고 있잖아. 올림픽 얘기 나오니까 아. 바로 머릿속에서 나와버리잖아요. 네? 아 5G 하면 무슨 기업 딱딱딱딱 네, 나오고 그렇지. 지금 상황이 어떻고 아, 그렇게 주식을 해야 되는구나. 그럼요. 최충식이라고 또 있었거든. 완전히 면도날 펀처인데 얘도 아 이 아저씨 얘가 아니지. 이 아저씨도 하체가 약해. 약점도 이렇게 다 파악을 하고 그렇지. 내 종목의 약점도 파악을 하고 강점을 네. 파악하고 하, 이게 어쨌든 그 공부하신 비결이 그거잖아요. 일간 스포츠를 매일 봤잖아요. 매일 봤지. 그 3%를 매일 보면 나중에 진짜 몇 년 후에 아 이렇게 이제 되시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매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더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제 그때와 다르게 미국과 중국은 서로 이제 경쟁도 하지만 상호 의존하는데 서로가 그러니까 소련은 그때 무너졌지만 중국은 무너지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달러와 지수로 봤을 때는 달러도 계속 강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위안화 강세가 동반해서 같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분께서 적어주신 거는 장기적으로는 G2 미국과 소련은 좋아지고 유럽 일본 기타 이머징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쪽은 뒤처지고 그러니까 G2 위주로 좀 가는 그런 좀 흐름이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걸 좀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참고하시면 되겠고 아, 하나 더 있는 게 뭐 요건 이제 주식 얘기는 아니고 그 SK증권의 한대훈 연구원님이 비트코인 좀 관련해가지고 네네. 뭐라고 쓰셨냐면 지금 사도 늦지 않았나요에 대한 답변을 쓰셨어요. 답변이 뭐예요? 답변이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작년 10월 이후로 지금 5배 상승했는데 세미나 강연을 이걸 되게 많이 하셨나 봐요. 그때마다 지금 사도 늦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받았대요. 네. 그럼 그때마다 네 라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늦지 않았다. 그때마다. 지금도? 네. 아니, 지금이라고는 적진 않았어요. 여기에는 사실. 아. 근데 이제 그때마다. 근데 이제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대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사자는 얘기죠. 아. 지금 이제 알트코인이라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코인들, 제외한 그게 우리 한국에서 거래량이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엄청나고 또 요즘에 김치 프리미엄 붙어가지고 뭐 비트코인 예 네. 그래가지고 뭐 미국에서 외국인들이 미국에서 비트코인 사가지고 한국 거래소로 옮긴 다음에 네. 한국에서 한 15% 높게 판다는 그런 매매도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김치 프리미엄 최초로 화제가 된 게 한 6, 7년 전이에요. 내가 그 저 손에 잡힌 경제 저 할 때인데 네. 그때 2%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김치 프리미엄 있는데 어떻게 이걸 싹 갖고 와서 이렇게 할 방법이 없을까? 그때도 비트코인이었어요? 아, 그래, 그렇게 비트코인 얼마인 줄 알았기 때? 그때 2달러. 2달러요? 네. 아, 많이 올랐네. 2불이네. 와. 2달러. 그때 만 달러치만 샀으면. 와. 5,000개. 에. 5,000개 얼마야? 지금 대충 한 4,000억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예, 어쨌든 이제 그 두 개만 좀 국한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디지털 플랫폼 같은 경우인데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고 이더리움은 이제 한마디로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게 뭐 NFT나 디파이라고 하는데 네네. 저도 이거 몰라가지고 한번 찾아봤는데 어쨌든 NFT는 우리가 그냥 만 원짜리 지폐는 똑같은 가치잖아요. 그냥 만 원짜리 NFT는 이제 코인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각각의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가 다 다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런 거라든가 디파이는 뭐냐면 이제 분산 금융이라고 하는데 네. 은행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탈중앙화된 은행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은행에 예금 넣어놓는 게 아니라 코인 예금을 넣어놓는 거예요. 코인 예금을 넣으면 5에서 10% 정도 이자를 받는 거죠. 이런 것들을 메이저 거래소가 대부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더리움 기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실체가 좀 있는 네. 그런 쪽인데 나머지는 우리가 좀 실체로 구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머지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네네네. 그래서 투자를 하더라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좀 국한해서 하는 거는 좀 괜찮다라고 좀 적어주셨고 네. 그리고 규제 리스크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이건 코인베이스 상장의 답이 있다. 이렇게 어쨌든 거래소가 상장을 했다는 건 규제를 한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현재 상황은 어쨌든 너무 좋다. 단 이제 광풍에 휩쓸린 묻지마 투자는 하지 말자. 뭐 그런 식이니까 그러니까 투자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뭐 지금 사는 게 맞다 안 맞다 보다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뭐 일단은 긍정적인 시각이신 것 같아요. 네. 다른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좀 네네. 네. 좀 허무하다. 지금 이 얘기를 들으려니까
왜요? 비트코인 아직 아 이제 난 못 이제 못 들어가 못 들어. 알겠습니다. 오늘 증권사 리포트까지 쭉 한번 정리를 해주셨고요. 아 오늘도 장이 조금 엇갈리는군요. 코스닥이 0.4% 최근에 사실은 뭐 뭐라 거침없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소리 없이 강했는데 오늘은 비교적 조정을 받고요. 코스피는 아마 카카오 영향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와. 0.12%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뭐 LG전자 등 하이브 등등도 하여튼 뭐 분위기가 괜찮네요. 네, 오늘은 LG그룹이 되게 분위기가 괜찮네요. 네. 그룹 자체로는. 예.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